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신 분, 기도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감정이 확 뒤틀어지고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려움 겪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분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부끄러우며 그 가족과 자녀들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중심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살기는 육신에 끌려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